오늘은 책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은 다른 곳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요, 바로 이건데요. 마카코와 술이라는 일본 만화책이에요. 근데 제가 한창 이런 책들을 모으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막 구매를 했었는데, 9권인 이 책은 아주 예전에 샀는데, 아직 뜯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와카코와 술은 이 와카코라는 주인공 친구가 일을 하고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그런 만화예요. 근데 그 술을 꼭 맛있는 안주와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몇년 전부터 술을 굉장히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와카코와 술 9권에 나오는 와카코가 가장 맛있게 먹는 것 같은 안주를 하나 골라서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9권. 메뉴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테카마키, 북어껍질 본즈, 명란젓. 제가 원래 이런 요리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 만화 자체가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그러는 요리들이 아니라 와카코가 술집에 가가지고 먹는 안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다 살펴봤는데 막 이번 화에서는 유난히 막 참치 채쇼 이런 게 나오고 막 고래 혀막 이런 거에 많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막 이런 눈알 조림이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차마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뱅어예요. 그 예전에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뱅어포 만드는 그 쬐까만 그런 생선, 멸치 같이 생긴 그런 거를 이렇게 생으로 먹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떤 철에만 그 잡는 근처에 가면은 먹을 수 있대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는 막 이자카야에서 이런 거 먹는 게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이런 메뉴는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저는 214 야 두부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충 내용은 이 와카코가 이자카야에 가가지고 철판 음식 파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기나 야채뿐이 아닌 이 요리사가 이렇게 철판에 부드드들 두부를 이렇게 구워주고 있어요. 날뛰는 두부의 단발마. 두부가 이렇게 부드들 부드들 거리고 있는데, 저도 이런 두부를 찾아야겠어요. 다 됐다 하면서 완성된
비주얼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제가 과연 이 음식을 재현할 수 있을지 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뜨겁고 향기로운 두부에 아삭아삭한 숙주가 식감을 더해준다. 여기 위에 올라간 게 숙주인가봐요. 그리고 후추의 향기로 국내 굴지의 헬시푸드가 맥주에 딱 어울리는 정크푸드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철판 위에서 발버둥 치며 변신한 두부. 너에게 MVP를 주고 싶어. 열심히 했구나. 헬시푸드가 정크푸드로 되는 그런 요리인가봐요. 제가 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ive my life away. Never leave me.
stop to see you cry. I never listen to your tears and praise. Oh no, I never stop to see you try. I never listen to the words you say. Oh no, I never look in your eyes of sorrow. I never listen to your cries of pain.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메뉴들이 있어서 저는 우울할 때마다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이거를 하나씩 샀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사가지고 보고 막 그런 게 저만의 우울을 조금 날려보내는 그런 방법이었달까?